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외출 시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저의 멀티툴 툴키트를 공개할까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외출 시 자주 갖고 다니는 저의 외출용 가방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헝겊 가방인데 대충 뭐 내용물이 맨날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예, 우선 요새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우산을 항상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술이 아니라 술통인데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 목마를 때 아주 급할 때 마시려고 이렇게 물을 넣어서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마스크를 꼭 갖고 다니는데 이 마스크는요. 지난 겨울인가 몇달 됐는데요. 저의 구독자님 시범님께서 저의 그 작업하는 동영상을 보시고 먼지 많이 먹을 것 같다고 쓰고 하시라고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꼭 하루에 한 개씩 제가 쓰든 안 쓰든 이렇게 뭐 황사가 심하다거나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고요. 뭐 작업할 때도 물론 쓰지만은 네, 여기 시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쪽지까지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에는 뭐 간단한 그냥 화장지가 조금 들어 있고요. 예, 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젖을까봐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제가 다른 내용물들은 바뀌어도 항상 저의 멀티툴 키트인데요. 이거는 항상 빼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 일반적인 그냥 이런 조그만 손가방이고요. 예, 여기를 열어보시면은 저의 멀티툴과 관련된 저의 액세서리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멀티툴은 저는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랜덤으로 아무거나 하나 또는 스위스 아미나이프까지 두개 정도 가지고 다니는데요. 우선 여기에 돋보기가 들어있고요. 예, 돋보기는 뭐 비상시에 어디에서 햇빛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제가 안경은 안 쓰지만은 눈이 좀안 좋기 때문에 작은 글씨들을 잘못 봐요.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돋보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LED 랜턴. 뭐, 제거 메이커는 아니고 그냥 싸구려. 2, 3천 원짜리인데요. 어쨌든 비상시에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랜턴을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톱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직소 톱날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만든 저기 레더맨 차지나 웨이브 같은 제품에 그 포켓클립 장착하는 자리에 넣어가지고 레더맨 차지나 웨이브는 고정식 톱날이라 나무 백개 자를 수 없기 때문에요. 쇠톱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다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직소 톱날을 교체가 가능한 그런 톱날 아답터를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차지에는 나무 톱만 들어있기 때문에 웨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쇠를 자를 때는 쇠톱을 써야 되는데 쇠톱이 없기 때문에 물론 레더맨 서지를 갖고 다니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서지가 무겁다 보니까 저도 거의 자주 갖고 다니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포켓 클립 자리에다가 나무 지금은 금속 절단용 톱날인데요. 이 나무 쇠톱을 넣어가지고 여기 아답터 여기 아까 포켓 클립이 있던 자리에 꽂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넣어서 쇠를 절단할 때, 예,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톱날과 더불어 이렇게 갖고 다니고요. 뭐 차지를 갖고 다닐 땐 이렇게 이 아답터가 달린 거를 쓰지만은 이또 차지가 아니고 제가 간혹 가다가 그냥 일반적인 버터플라이형 멀티툴에 식상할 때 크런치를 갖고 다닐 때가 있는데요. 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서레이티드 나이프만 들어있는데요. 레더맨 크런치 같은 경우에 톱을 쓸 일이 있다 하면은 이 상태로는 자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제가 전에 다이젤레 57님한테 배운 건데요. 이렇게 크런치에다가 톱날을 물려갖고 예, 이런 식으로 톱날을 물려갖고 셋톱 기능으로도 셋톱이든 나무톱이든 톱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물려가지고 톱질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더 이제 세게 조이면은 더 안정적이게 톱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용도로 톱날을 갖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뭐이 자, 예.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를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성냥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건 빅토리녹스 스위스 아미나이프에 들어있는 빅토리녹스 볼펜인데요. 기존에 빅토리녹스 시그니처나 이런 툴에도 볼펜이 들어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볼펜이 들어있지 않아요. 아주 스위스 챔프라든지 기능이 많은 툴에만 들어있고 볼펜이 들어있지 않은데 이걸 따로 갖고 다니는 이유는 예를 들자면은 이 빅토리녹스 헌치맨인데요. 헌치맨에는 볼펜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볼펜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잡으면 짧고 이게 가늘기 때문에 좀 글씨 쓰기도 불편하고 그럴 때는요. 이 볼펜을 여기 이 다용도 후크고리 제가 손톱이 짧아갖고 지금 잘 빼기가 힘든데 이 후크고리가 있으면은 여기에 요 레냐드링 사이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볼펜을 이 사이에 넣습니다. 예, 이렇게 사이에 넣고요. 이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뺐다 넣었다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저는 안정감 있게 여기에 딱 붙여가지고요. 까지 넣어서 이 후크 고리를 닫으면은 예 보다 편안한 이 볼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립감도 아무래도 좋고요. 예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빅토리녹스 볼펜 갖고 다니는 거고요. 그냥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용도로도 쓰고, 그리고 이 헌츠맨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이 와인 따개가 있는데요. 와인 따개에, 더 툴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안경 드라이버, 예, 탈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밀 드라이버를, 이 와인 따개가 있는 제품에는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빅토리녹스, 정밀 드라이버를 별도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다 아시다시피 레더맨 비트가 있고요. 예, 레더맨 비트는 이 납작형 비트인데 어쨌든 40개가 넘는 기능을 쓸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은 여러 종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거는 거버 비트 아답터고요. 거버 비트 아답터나 록슨 비트 아답터나 또는 간조 시리즈 아답터나 예, 같은 아답터가 되겠습니다. 이 거버 아답터는요. 여러 가지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답터인데요.
여러 군데 끼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거는 빅토리녹스 헌츠맨 라이트인데요. 빅토리녹스는 이 스위스 아미나이프는 교체형 비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는 사용이 가능하지만요. 별 비트라든지 여러 가지 비트를 사용할 때는 이 거버 비트 아답터를 여기에다 꽂으시면은 좀 흔들리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비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별 비트 같은 거를 넣어서 툴들을 이렇게 뭐 보수하거나 뭐 여러 가지 비트와 관련된 곳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꽂으면은 별 비트가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서 이걸로 풀거나 조일 수 있고요. 뭐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거버 비트도 비트 아답터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소그 비트인데요. 소그 비트 아답터와 소그 비트인데 이 소그는 또이 거버 비트 아답터가 안 맞는 곳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소그 비트 아답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뭐 여러 군데 이것도 필요한데 레더맨 트레드인데요. 뭐 저는 거의 그럴 일이 없지만은 행렬에도 외출 시에 멀티툴을 깜빡하고 안 갖고 갔을 때 그래도 이 트레드는 항상 몸에 차고 있는데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많은 십자 드라이버나 뭐 일자 드라이버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요. 그래도 보다 더 많은 비트들과 안정적인 비트 작업을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4분의 1 소켓이 있어요. 시계를 이렇게 이 트레드를 잠그는 이 락 부분에 이 4분의 1 소켓이 있는데요. 이 드라이버 소켓에 이 거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소그 비트 아답터를 사용하시면은 레더맨 트레드에도 이렇게 예, 장착을 해서 여러 가지 비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소그 비트 아답터도 여러 군데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 비트, 예, 비트도 여러 가지 종류고요. 그리고 비트 아답터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제가 만든 레더맨 툴 아답터인데요. 보다 튼튼한 작업을 비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다니는데 물론 저한테 레더맨 툴 아답터가 있지만 한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실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를 막 쓰기 위해서 갖고 다닙니다. 예, 이렇게 사용해 갖고 비트를 또 넣어서 튼튼한 비트 작업을 가능하게 할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갖고 다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해머인데 제가 만든 해머인데요. 이거를 툴 아답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뭐 옛날 동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레더맨 툴이나 뭐 버터플라이 방식 거버 제품이든 소그 제품은 안 맞고요. 거긴 기아 방식이라 맞지가 않고 예, 애지간한 툴에는 이렇게 플라이어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더맨 시그널을 맨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해머가 필요할 일이 생기거나 할 때는 이렇게 망치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툴 아답터와 해머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예, 제가 만든 레더맨 라쳇인데요. 차지나 이런 비트 작업이 좀 힘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라쳇을 여기에 레더맨 비트 홀더에 장착을 해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비트를 장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라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 이것도 예전에 제가 만든 레더맨 포켓 클립에다가 커터칼을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아주 예리하거나 그런 작업에 커터칼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따로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할때 풀에다가 아까 이 포켓 클립 장착하는 자리에 커터칼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예, 길이는 짧지만 이렇게 뭐 부러져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싼 S30V 날을 사용하는 것보다 부러지거나 하는 뭐 그런 소모품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커터칼을 이렇게 장착해서 쓰기도 하고요. 불필요할 때는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레더맨 시그널 샤프너인데요. 칼이 무뎠을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샤프너를 이렇게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런 뭐 랩이라든지 윙맨 사이드키 이런 제품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걸어가지고, 예, 걸어가지고 샤프너를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분실이 걱정되면은 이끈 속에다가 이 구멍을 통해서 끈을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프 샤프닝을 위해서 이렇게 샤프너를 갖고 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잘 아시는 레더맨 비트 익스텐더인데요. 예, 여기는 예, 일반적인 비트 홀더가 되겠고요. 예,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레더맨 비트 익스텐더는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레더맨 차지나 웨이브의 비트 아답터에 이렇게 껴서 레더맨 전용 비트를 사용해도 되고요. 레더맨 전용 비트가 비싸면은 여기에다가 스티로폼 같은 거를 잘라 갖고 넣으시면은 여기에 이제 단차를 좀 줄인 다음에 이런 뭐 소그라든지 거브라든지 일반 비트들도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레더맨 비트는 당연히 들어가지만요. 일반 비트는 여기에 깊이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속에다가 스티로폼 같은 걸 채워서 일반 비트를 넣어서 여기도 장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가지고 다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소그 파워 파인트나 파워 리터, 파워 액세스 같은 제품들은 이렇게 중앙에 중앙 비트 홀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비트를 넣으면은 이렇게 사용하기가 편한데,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깊거나 좁은 곳에서는, 깊고 좁은 곳에서는 이게 짧아서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레더맨 비트 익스텐더를 여기에다 꼽으셔도 되고요. 예, 여기에다 꼽아서 이제 뭐 일반 비트 여기를 좀 채운 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걸로 채운 다음에 일반 비트를 사용해도 되지만은 레더맨 비트를 저 같은 경우에 갖고 다니기 때문에 레더맨 비트를 바로 꽂아서 사용을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 레더맨 비트 익스텐더도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일반 비트, 제가 만든 일반 비트 아답터도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예. 일반 비트 아답터는 아까 망치나 이런 거 사용 때문에 갖고 다녔고요. 물론 여기에도 다 호환이 되지만은, 예,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이렇게 갖고 다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꽂아서 좁거나 깊은 곳에 이렇게 비트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까 제가 성냥은 뭐 제가 라이터 가스 떨어졌을 때 담뱃불 붙이기 용도로도 쓰고요. 어디서
뭐 갑자기 비상시에 성냥을 쓸 때가 있으면 쓰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데요. 이 성냥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 중에 또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이건 벅 3호 벅 라이트 툴이고요. 예, 이런 벅 제품 이것도 교체용 비트가 아니고 십자 드라이버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편인데요. 여러 가지 비트를 어차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거버 비트 아답터 같은 거를 꽂았을 때 맞지가 않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많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 이런 성냥 같은 거를 제가 성냥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좀 잘라가지고요. 성냥을 잘라서 이런 데 사이에다 넣고요. 이런 데 사이에다 넣고 비트 아답터를 이렇게 끼워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락창치가 없어서 원래 흔들리는 건데요. 이거 자체도 딱 고정이 되었고 이 나무 때문에 예, 그러면 보다 안정적인 비트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멀티툴인데요. 디자인이 멋있었고 벅 라이트 툴이 되겠습니다. 벅 355. 예. 이 360도 회전 방식이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툴 자체가 성능이 좋은 건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런 성냥을 갖고 다니는 거고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멀티툴의 종류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액세서리들만 있으면은 저는 모든 멀티툴들을 업체나 종류나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거의 모든 멀티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막상 꺼내고 보니까 많이 들었는데요. 예, 뭐 돋보기는 없어도 되지만은 그래도 갖고 다니고 있고요. 예, 이렇습니다. 오늘은 저의 멀티툴 액세서리 키트를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